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앞에서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앞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항상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마르지 않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직선으로만 설계된 도로는 운전자들의 방심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장 과학적인 도로는 어떤 도로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출발 지점에서 종착역까지 직선으로 연결해서 가장 짧은 단거리로 만들어 놓은 도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통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원만한 커브길을 그리고 있는 도로가 가장 안전하고 그런 효율적인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고속도로는 프랑스 남부 교통의 중심지인 뚤루즈에서 유명한 해변 휴양지인 니스를 연결하는 중간 부분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평균 3분마다 한 번씩 졸지 않도록 곡선도로가 있도록 설치된 것이 특별한 장점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없는 도로, 한 시간씩 똑같은 그런 직선도로만 가다 보면 사고율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평탄하기보다는 가끔 정신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굴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굴곡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성장시키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우연히 농가에 가서 풍향계를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풍향계를 바라보다가 그 밑에 쓰여져 있는 글을 보았는데 그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펄저 목사님은 농부에게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농부는 물론입니다. 정반대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스펄저 목사님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거 여러분 아멘으로 믿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 삶 항상 형통하도록 그렇게 항상 평안하도록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형통을 병행해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밝게 해가 나는 날이 있으면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있죠. 또한 비탈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매일 형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나 공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을 항상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과 뜻이 계시다. 분명히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고난을 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더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너가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 물으시거든요.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 동안에 연단하셨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고 그리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므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연단하셨다고 그 40년 광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속
의중에 계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신 이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버릇없이 무조건 자식을 왕자로 공주로 그렇게 기른다면 남들이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 교육 잘못 시켰네, 애들을 잘못 키웠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또 사랑으로 또 상처도 싸매주고 잘 달래주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고난에 쓰러진 자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실 때 우리는 서럽고 아프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인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 똑같은 삶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고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더욱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민인가?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인가? 왜 이렇게 징계는 많고 왜 이렇게 연단이 많으며 왜 이렇게 훈련을 심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보면서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생각하고 달리 하나님의 연단과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약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핍박도 받고 약탈도 당하고 압제도 받았지만은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견고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 나라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 선에서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자, 그 다음에는 의사, 변호사, 뭐 박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구약이지만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열심히 순종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 손에서 완전히 움직입니다. 미국 경제, 미국의 은행에서 돈을 일주일만 유대인들이 다 뽑으면요 미국 경제는 완전히 주저앉는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같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민족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지지고 복구하는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자연재해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노사분규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위정자들이 모든 분열과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우리는 회의가 오고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민족도 참으로 강한 민족입니다. 자주 쉬기는 해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 나라일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러질 것 같아도 부러지지 않고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고 위기 앞에 있어도 지나고 오면 또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참으로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직선도로 적당한 굴곡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은 인생의 풍파 희로애락을 모두 겪은 다윗이 만년이 돼서 자기의 경험한 삶을 회개하면서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유도 모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왕이 쫓겨다니기를 10년 넘은 세월을 그랬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했나요? 그는 아버지 8째 아들로서 들에서 양이나 기르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모든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여러 가지 성격과 됨됨이도 보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택하셔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오랜 세월 겪어보니까 결국 오늘의 이 주신 37편의 말씀이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번영을 보고 불평하거나 분이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자기 자신의 간증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 악인들이 한꺼번에 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영적 모든 유혹과 그 다음에 공격 그리고 또 박해 여러 가지 세상 모든 문화와 제도와 풍습에 맞춰서 살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번성하고 의인들은 참으로 볼품없는 삶을 살고 실패자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방이 아니고요. 한참 인내하고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은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합니다. 시편 37편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악인, 악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악인과 악인들이 악을 범하고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겠죠. 성경에서 어두운 곳은 악인들이 향하는 길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많은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은 마귀나 또한 악한 영들이 거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잠잠히 그리고 참아 기다리며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의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히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많은 섬김을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그 삼남매는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 삼남매입니다. 보잘것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베데네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오빠 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갑자기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앓기 시작하면서 그 노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면서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는데 이제 죽었다는데 왜 예수님 가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였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나흘이나 지난 성장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전혀 소생이 불가능하고 썩어서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 나라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날로 장례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냉동실이 있습니까? 영화실이 있습니까? 그날로 장례를 치우지 않으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더니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아 마르다가 선생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무덤에 가시더니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마르다는 민망합니까? 아,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성장이 있는데 그걸 왜 문을 열으라고 하시는, 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선생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얼굴을 찌르면서 아마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죽기 전에 오시라고 할 때는 오셨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나흘이나 돼서 송장에서 썩어서 냄새나고 더구나 무덤분을 완전히 돌로 막아놨는데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뇨. 그래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죠. 무덤 깊은 곳에서 어둠 깊은 곳에서 있던 죽은 나사로가 수척을 베어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어기적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좋은 성장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어 다 동일체로 시체였던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둠을 물리치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마르다 마리아는 어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소생되고 살아난 것을 완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는 다시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몇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이후에 앉아 계셨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인산인해로 몰려왔습니다. 네.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눈을 깜빡깜빡 했겠죠. 숨도 쉬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죽었었는데 나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베다니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 옆에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가론 유다가 그것을 분내어서 아니 이 비싼 것을 허비를 하다니 그 돈을 갖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좋았을 것인데 라고 막 화를 냅니다. 제자들도 덩달아서 저런 짓을 하다니 라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도로 그의 발을 닦고 눈물로 그리고 입을 맞추고 합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데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둬 나의 장례할 날을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둠에 있었던 그 가정이었는데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행한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을 정오의 빛같이 그 의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무디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전도자였던 AJ 고든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어둠을 쓸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내보낼 수는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 지금 어둡고 아무 빛이 없는 것 같은 속에 묻혀질 존재로 우리는 생각되어야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비록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남이 보면 조금도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주시하고 보시다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오의 빛같이 그 모든 의의를 그 믿음 생활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시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길고 때로는 그 과정이 심히 어둡고 깊은 계곡에 빠져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만큼 더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눈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가고 우리 현실을 잘 감당하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의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우리들을 깊은 절망의 계곡으로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까지 그 일을 드러내 주시고 다 높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 절망 속에 핍박 속에 같은 모함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 아무리 그런 얼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정오의 빛까지 나타내 주십니다. 어둠은 이 세상의 빛 가운데서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둠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자기에 주신 믿음, 자기에 주셨던 비전, 자기에 주셨던 여러 가지 모든 소망과 꿈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엎드러져 외형적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걸어가다가 자기 아이가 넘어집니다. 어떡합니까?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달려가서 엎드러졌으면 손을 붙들어서 그 아이를 일으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셨으니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외침입니다. 의인이 넘어진다 해도 그 넘어짐은 영구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엎드러질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것은 그들이 정한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멀쩡하게 잘 걸어가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앞에 돌이 있으면 피해서 가야 되는데 조심을 하지 않고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고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고 우리 균형을 잘 잡고 걸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단을 넘을 때도 우리가 조심해서 내려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난간을 붙잡고 꼭 내려오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툭툭툭 뛰어내려다가 갑자기 발이 삐고 골절이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서 걸어가면 괜찮은데 피할 것은 피하고 건널 것은 건너가면서 건너가면 되는데 정신이 딴 데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신을 밟기고 빼앗기고 물질의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 즐거움의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좌우를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을 피하지 못해서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요소요소의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가는 길은 평탄한 도로가 아니라 지뢰 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곳곳에 지뢰를 묻어두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다가 조심하지 않고 가다가 사망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표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습니까? 막 어디 가면 사냥물이 없는가 다니면서 사막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고 산이 떠나가게 표효하는 것을 여러분 소리를 들으셨죠. 그만큼 마귀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리고 누구를 넘어뜨릴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긴장감도 없이 무조건 그냥 앞에 목적지만 바라보고 제대로나 바라봅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냥 그곳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우리는 넘어지고 마귀에게 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악과 우상들이 우리를 늘 접근해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우상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똑바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얼마 되지 않고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무너집니다. 그러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 때문이고 불순종, 불신앙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쓰러지고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고 알면서도 실패할 때 너무 안타운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제일 억울한 일은 뭐죠? 알면서도 실수로 틀린 것, 다 아는 문제를 틀린 것. 아, 시험치고 나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유혹인 줄 알고 그러면서도 반복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핑계대고 우리는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말이 있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것을 다시 가서 눕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으면 아 그때 잘못 가다가 내가 넘어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런데 위기 때 나를 도와주셨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간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매맞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피 터지고 사방에 상처 투성이면서도 못 깨닫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 또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는가 자기 기억상실증이 걸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때리고 또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모르겠다, 나도 지쳤다, 이 삶은 네가 어떻게 할래? 결정하고 잘 살아봐. 그리고 손을 놓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중보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때리기에도 지쳤다. 너가 불순종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내 습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녀를 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매일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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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많이 넘어지란 말이 아닙니다. 잠깐 넘어졌다 일어나서 그 다음엔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매맞고 또 잘못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음성을 완전히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지만은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도 넘어지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넘어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하여서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으켜 주시겠지. 저번에도 도와주셨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거야.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또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완전히 배짱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을 잡아 붙드셨으면 하나님의 손을 같이 붙잡고 같이 일어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다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힘도 없이 힘 다 빼고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자기가 자랑이고 그것이 큰 공로라고 벼슬이라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죠 하고 배짱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신 일이 있었죠.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당하고 물질에 인해서 근심하고 죄악과 유혹에 넘어져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손잡아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다시 재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유혹을 향해서 재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고생을 했지.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조심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걸어가지 않을 때 내 길이 어떻게 되는 걸 내가 깨달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믿고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또 29절에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에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이죠. 어, 누가 이렇게 금방 대답하시네. 땅 장사하면 성공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땅을 많이 산다는 건 얼마나 좋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토가 확장되어 간다는 말이고 축복의 시간이 길게 연장되다는 뜻입니다. 경계선이 점점 넓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주신 축복대로 여러분의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악인의 번영이 돼서 우리의 반응은 분노, 흥분, 하나님께 대한 의심, 불평, 낙심 그리고 시기, 질투입니다. 한편으로도 굉장히 부러움입니다. 배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분주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불의를 향하면서 부경화를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투기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소나 불은 한때 잠깐 무성하게 자랐지만 풀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베어지고 말라버려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일시적인 것이고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뿐이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유가 악인에 비해 적을지라도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소유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정의 빛같이 드러내주시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 쉬운 우리들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얼굴을 의인을 향하여 비추시며 그 눈을 의인을 향하여 비추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의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째서 악인이 더 형통합니까? 어째서 악인이 이렇게 난무하며 판을 치고 살아갑니까? 의인들은 핍박당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실패하고 의인들은 병들고 의인들은 고난당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잠의 때는 천천히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아 잠잠히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